4년 전 추석 연휴 때였어. 저녁에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내 옷깃을 슬쩍 잡아당기는 거야. 동생은 어디선가 웬 나뭇가지를 꺾어와서는 이것 좀 보라며 나에게 내밀었어. 이게 뭔데? 성,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란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복숭아 나무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집안엔 잘 들이지 않아. 그런 동생의 말에 놀라신 할아버지는 뒤를 획하고 돌아보며 마구 화를 내셨어. 이런 걸 어디서 주워왔다냐? 벽조목은 귀신 쫓는 무기인디 이런 것을 제사상 앞에 가져보면 되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은 할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울음을 터뜨려버렸고 어찌어찌해서 제사를 마무리한 뒤에 각자 잠자리에 들었어. 나는 잠을 잘 때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잠이 안 오는 체질이라 지금도 라디오를 켜놓고 잠을 자는 버릇이 있어. 그날도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다가 잠이 든 나는 꿈을 하나 꾸게 되었지. 꿈에서 내가 어떤 시골집 방에 누워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오쇼! 안에 있는가? 방문을 열어보니 웬 할아버지 한 명이 서 있었는데 내가 누구시냐고 묻자 그분은 마치 날 아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 오메, 이게 누구다냐? 아가, 너 이 할배 기억 안 나냐? 아무리 봐도 내 기억엔 없는 사람이었지만 일단은 대충 아는 척을 하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어.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네가 요 놈을 좀 따라가 봐야 쓰겄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검은 개 한 마리를 건네는 거야. 난 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동물을 무척 좋아해. 하지만 꿈에서 보았던 그 개는 이상하게도 보고만 있어도 거부감이 드는 거야. 어디를 가길래 개를 따라가라고 합니까? 아따, 그 시기 그... 암튼 갈 데가 있은 게 얼른 가보란 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꾸만 재촉을 하니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빛이 확 달라져서는 날 무섭게 몰아붙이는 거야. 아, 잠말 말고 따라가 보란 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난 알아채고 말았어. 이 할아버진 옆집에 사는 분이었는데 할머니와 사별하고 손녀와 둘이 살던 분이었어. 할아버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 생전에 우리 할아버지와 사이가 아주 안 좋았었거든. 싫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내가 왜 갑니까? 안 갑니다. 아따, 거참! 그러면 내가 집에 좀 들어갈라네. 잠깐만요. 그러면 걔는 밖에 놔두고 오세요. 그런 내 말에 할아버지는 멀뚱히 서서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러다가 이어폰 때문에 귀가 아파서 잠이 깨버렸어.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가보니 다른 가족들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 난 곧장 할머니를 모시고 옥상으로 올라갔어. 아따, 이놈이 아침부터 왜 이런디야. 할매 팔 떨어진다. 저기 할머니, 내가 어젯밤에요. 그렇게 간밤에 꿨던 꿈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옆집 할매는 그 나연이 할매 말한디야? 네, 맞아요. 그 나연이네 집. 오메, 잘이었다. 잘해버렸다. 그 검은 개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또 모르고 허디?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따, 잘했다. 암만 봐도 어제 벽조목을 집에 데려갔고 네가 그런 꿈을 꿨는갑시야? 나중에 알고 보니 내 꿈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네 집 마당에 벽조목이 있더라고. 정말 이상한 건 동생이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가지를 들고 왔을 때 누가 가져가라고 하면서 줬다고 했거든.
대체 누가 제사 지내는 집에 벽조목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동생한테 캐물어 봤더니 녀석이 혼날까봐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동생은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가져가라고 줬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이며 그것을 왜 준 건지 아직까지도 의문이야.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당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구직 활동과 논문 작성으로 매일을 치열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분 전환을 할 겸 여름 방학을 맞아서 도호쿠 지역을 홀로 여행하기로 했다. 난 차를 몰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지치면 길가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낮잠을 잤다. 첫째 날은 아오모리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그 다음 날은 시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내부타 축제를 구경하고 쇼핑도 실컷 하며 시간을 보낸 나는 이틀째 밤에 아키타 현의 어느 도로에 접어들었다. 차에 달린 디지털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주변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다. 아, 왜 이리 시끄러워? 난 라디오를 끄고 내비게이션으로 눈을 돌렸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온통 내가 모르는 곳이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난 길가에 있는 표지판과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여 국도를 타고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왼쪽에 산의 안쪽으로 이어지는 아주 좁은 산길이 보였다. 조금 오싹하긴 했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긴 나는 좌회전을 해서 산길을 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고 난 자동차에 전조등 불빛에 의지하여 서행을 하며 차를 돌릴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눈앞에 다 낡아빠진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집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방치된 헛간처럼 보였는데 나무로 된 벽이 군데군데 썩어서 흉물스레 변해 있었다. 고작 해야 다다미 7장 정도 돼 보이는 오두막은 한눈에 봐도 몹시 기분 나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차를 돌릴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난 신중하게 후진해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 개의 목재가 마구 부딪히는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오두막 한편에 세워진 목재들이 넘어지며 그렇게 나는 소린가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분명히 무언가 오두막 안에서 움직이며 집안의 물건과 부딪혀서 그렇게 나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았다. 칠흑같은 어둠에 둘러싸인 텅 빈 그곳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 급히 핸들을 돌리며 그곳을 벗어나려던 찰나 무심코 시선을 돌린 곳에 보고도 믿지 못할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새까맣고 긴 털이 빡빡하게 돋아난 형체가 오두막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자그마한 키에 몸은 물론 얼굴까지 털로 뒤덮여 있는 그것은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아주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려오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기이한 형체는 상상 이상의 악한 기운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인근에 주유소에 있었다. 난 그 길로 국도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보니 수많은 날벌레 시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세차용으로 준비한 물통에는 갈색의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안에도 날벌레가 모여 있었다. 도호쿠를 둘러보는 동안 물이 있는 곳에는 전혀 가지 않았고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트렁크는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 이후로 나는 한동안 논문 준비를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갈색의 지저분한 액체가 그릇을 채우고 있었고, 수업에 들어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온몸에 작은 날벌레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겨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난 아직도 그날 산속의 오두막에서 봤던 새까만 형체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건 대체 뭐였을까? 재미삼아 심령 스팟에 갔을 때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낯선 길을 항상 조심하기 바란다.